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 주시며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각 가지의 제목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무거웠던 우리 발걸음들은 가벼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님 일일이 다 아뢰 수는 없으나 이미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며 서원의 기도는 갚기를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듯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오르실 때에 또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사역을 하나님 동행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과 아울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맡기며 대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맡깁니다. 그때 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잉태함을 입어서 이제 그가 복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마음속에 조금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구박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하니 사라가 이 하갈을 내어 쫓고만 합니다. 그때에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방황하며 자기 혼자 광야에 있는 줄만 알았던 이 하갈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비와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장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던 도중에 그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잠이 들어서 꿈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일생이 변화되어졌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조성하셨다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공식이 필요한 줄 압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은 난해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쉽게 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둑의 경우도 급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바둑의 흐름을 읽게 되고 결국엔 바둑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의 일상을 가질 때에도 기본 원리만 안다면은 재미있고 능력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재물이 풍족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능력은 권세를 가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후세가 하늘에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후세가 그토록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과 약속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속에 만족함이 있어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신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로 나오는 하나님을 우르러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이 복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하옵건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배움의 과정이 건전하게 하시고 인격들이 건전하게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성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학을 위하여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시험에 임할 때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배움의 과정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도의 모든 문제가 해복되게 하시옵소서. 막혔던 자금줄이 풀리게 하시옵소서. 수출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수주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법정관리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형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매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백혈병이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당뇨가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디스크가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원인을 모르는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생명을 넣어놓고 기도하였던 엘리야의 기도가 이 시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도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달렸던 야곱의 기도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며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뢰지 못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기도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유려를 악하시며 끄집어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불을 지를 때에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호렙산의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 하나도 빠짐이 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단 개혁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스코버와 이제 세미나 하우스의 건축과 이제 봉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악령의 세력 없이, 방해하는 세력 없이 성전 건축과 아울러 모든 봉헌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정치가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시간마다 아버지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께 오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아뢸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일에 모여 기도하는 이 호렙산의